네, 안녕하세요. 6월 26일, 6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의 묵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크기입니다.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임재하신 거죠. 폭풍우 같은 구름 사이로 당신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려옵니다. 그동안 이제 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죠. 모아왔던 재산이 모두 사라지고, 또 사랑하던 자녀들을 또 모두 먼저 떠나보내고, 그마저도 모자라서 고약한 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반가웠기도 할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간의 그 고통 때문에 참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요, 당장 바로 욥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처참하게 이 무너져 있는 욥을 보러 오신 것이라면, 그를 회복시켜 주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내주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38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욥과 엘리후가 나눴던 그 논쟁들을 빗대서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동안 이 힘든 고통을 참고 버텨온 것이 오로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손길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야속하리 만치 차갑게 그를 대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다양한 기후 현상의 변화가 어떤 연유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현상들의 결과로 생겨나는 이 자연의 변화, 그리고 저 우주에 있는 별자리를 위시한 이 하늘의 법칙이 이 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자와 까마귀를 빗대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먹이시는 것이 누구신지 일깨워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또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냐입니다. 누구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배움을 통해 지식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출애굽 시절에 일어났던 열 가지 재앙이나 이런 소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마주할 때라든지, 또 오늘 본문처럼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현상들을 만날 때입니다. 날이 갈수록 발달하는 이 과학은, 이 지식은 이 성경의 수많은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증명을 해낸 여러 학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 중에서도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이 성경적 지혜와 인간의 이 지식을 비교하고 밝혀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때로 인간은요, 이 과학적인 업적으로 설명한 자연 현상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 자연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또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심하게 들어있는 지역에 인공으로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뿌려주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폭우, 우박, 태풍 이런 것들이 몰아치는 지역에 이 구름들을 인공적으로 좀 흩어놓을 수 있다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또 막을 수 있겠죠. 설마 그럴 수 있겠나 싶은 일들이지만 실제
과학적으로 실행되었던 사례들입니다. 자,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 자연현상을 컨트롤할 수 있음에도 이 지구상에는요, 매년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집과 나무들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생겨납니다. 또 자연적으로 생겨난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가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발생되는 현상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인간들은 아차 하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자연의 섭리, 그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이 위대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함보다 더 커다랗고 한편으로는 더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 위대함보다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 우리가 절대로 따라할 수조차 없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컨트롤로 이것들을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절대로 담겨있지 않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담겨있다. 그것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1979년에 아프리카 서북부에서 발견된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는 수단, 뭐 콩고, 또 시에라리온 등지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인데요. 한번 유행을 타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유명을 달리하곤 합니다. WTO와 같은 이 국제기구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 병원체는 최근에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마땅한 예방법도 없고 또 치료제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물론 양산화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닙니다. 치료제를 막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건 아니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요, 자체적인 설비를 통해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또 백신의 후보 물질들을 찾아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백신을 만들지 않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만 주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 한두 명 정도 산발적으로 생길 뿐이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곳은 지역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백신을 만든다고 한들 글쎄요, 장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이 에볼라를 연구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생길 이 생화학 테러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것이 이 과학에 담긴 인간의 마음,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자격은 잘 살고 돈 많고 힘 있는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지금도 에볼라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그를 통해 비난을 퍼부는 이 친구들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식과 식견으로 자신을 변호해왔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대한 손길이 보여주는 위용과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함이 분명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익이나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또한 그 큰 위대함처럼 여실히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저 멀리 우주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별들의 질서가 하늘을 움직이고요. 그렇게 펼쳐지는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물은 동물의 왕인 사자도 또 하찮은 까마귀도 자기들의 새끼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동물들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위대한 위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다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기의 처지를 굽어 살펴주시기 원했던, 나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내 처지를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생각하는 깊이도 크기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드러내신 그 사랑, 그것이야말로 인간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회복,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앞에, 그 사랑 앞에 오늘에 있는 이 내 상황만을, 내 현실만을, 내 처지만을 바꿔달라고 애원하기보다 잠시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그 마음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그 안에,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시고 위대한 사랑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